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문제풀이 계속 하겠습니다. 자, 41번 나가죠. 자, 그 의약물 제조소에 설치하는 요 배출 설비에 대한 내용인데, 요 틀린 것 찾는 거죠. 자, 배출 설비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국소 방식으로 하는 거 맞아요. 그다음 배출 설비는 배풍기에 의한 강제 배출 방식을 이용을 하죠. 자, 급기구는 낮은 곳이 아니고 높은 곳에 설치하는 거죠. 그래서 요 3번이 바로 틀린 답이 되죠. 자, 배출구는 지상 2m 이상 높이 맞죠. 그리고 여러분이 배출 설비에서 요 배출 능력, 1시간당 배출 장소 용적의 요 20배 이상이라는 거. 단, 부득이해서 요 전역 방출 방식으로 할 경우에는 1세제곱미터당 예, 18세제곱미터 이상으로 할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요 급기구는 예, 높은 곳에 설치한다는 거꼭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죠. 그러면 42번 가죠. 자, 주유 취급소에고 2층을 휴게 음식점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 출입구하고 요 해당 출입구 로 통하는 통로, 그다음에 계단에 설치해야 되는 거, 출입구 쪽에 피난 설비 뭐가 있어요? 예, 유도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2번이 바로 그 설치되어야 하는 그 피난 설비가 되겠죠. 그다음에 43번 가죠. 자, 아염소산 나트륨 NaCl52가 아염소산 나트륨 인류염물이죠. 즉, 산화성 고체예요. 주의사항인데, 틀린 거 찾는 거예요. 자, 물 속에 넣어서 냉암소에 저장한다. 물 속에 넣어서 저장하는 건 뭐밖에 없어요? 황린하고 CS2, 이항화탄소 두 가지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1번이 바로 틀린 거죠. 강산유와의 접촉을 피하고, 충격 마찰 피하고, 가연 물질 접촉 피하는 거 맞는 얘기죠. 다음 44번 가죠. 자, 44번은 인화점이 21도씨 미만. 요건 사류에 1석유류에 해당되는 거죠. 옥외 저장 탱크 주입구에 설치하는 옥외 저장 탱크 주입구라고 표시한 게시판의 요 바탕 문자에 고 색을 물어본 거죠. 그래서 요 바탕은 게시판의 바탕은 백색이죠. 문자는 흑색으로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백색 바탕에 흑색 문자 요 3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45번 가죠. 자, 45번은 우연물의 고 운반에 관한 기준인데 가로 안에 알맞는 답 쓰는 거죠. 그래서 적지 않은 요 오류 우연물 중에서 몇 도씨 이하 온도에서 요 분해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요 보냉 컨테이너에 수납해야 되는가? 예, 55도씨 이하의 온도에서 분해될 경우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3번이죠. 그래서 요 1번에 요 차광성이 있는 피복으로 가려야 되는 거. 예, 1류. 그다음에 3류 우연물 중에서 자연 발화성. 그다음에 요 4류 우연물은 특수 인화물. 그다음에 5류 우연물 전체. 그다음에 6류 우연물 전체는 차광성이 있는 피복으로 가려야 되고요. 그다음에 금수성 있죠? 방수성이 있는 피복으로 덮어야 되는 거. 1류의 금수성 알카리 금속 화산화물. 2류의 금수성, 철금마저. 그 다음에 3류 연물 중에 요 금수성은 방수성이 있는 피복으로 덮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5류 연물 중에서 예, 55도 이하 온도에서 분해가 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보냉 컨테이너에 수납하는 등
적정한 온도 관리 해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6번 가죠. 자, 46번은 우연물 안전관리 법령상 요 배출 설비를 설치해야 되는 옥내 저장소의 기준이죠. 그래서 요 배출 설비 해야 되는 것은 인화점이 예, 70도씨 미만인 거죠. 요 인화점이 70도씨 미만인 우연물에 옥내 저장소에는 예, 바로 고 배출 설비를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4번이 되는 거죠. 47번 가죠. 연면적이 450제곱미터. 그다음에 외벽이 내화 구조라는 거죠. 이럴 경우 소화기의 소요 단위 저장소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소요 단위는요 꼭 암기하셔야 돼요. 실기 시험에서도 종종 출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요 제조소하고 요 취급소, 그다음에 요 저장소, 그다음에 우연물이죠. 그래서 외벽이 내화 구조인 경우하고 내화 구조가 아닌 경우, 그래서 외벽이 내화 구조일 경우에는 제조소 취급소는 요거를 예, 100제곱미터를 1소요 단위, 내화 구조가 아닌 것은 50제곱미터를 1소요 단위, 저장소는 150제곱미터, 즉 내화 구조일 경우에는 150제곱미터를 1소요 단위, 내화구조가 아닐 경우에는 75제곱. 우연물은 지정 수량의 10배를 1소요 단위로 한다는 거. 요건 여러분이 여러 번 써보셔가지고 암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연면적이 지금 450제곱이죠. 자, 기준면적이 내화구조고 저장소에 해당이 되니까 150제곱미터를 1소요 단위로 하는 거죠. 그래서 계산하면 3단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1번이 맞는 고 답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48번 가죠. 자, 48번은 우연물 안전관리 법령상 우연물 안전관리자의 책무에 해당되지 않는 것. 자, 화재 재난의 발생이 됐을 경우 소방관서에 연락해야 되는 거 맞죠? 화재 등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응급조치도 해야 되고요. 우연물의 취급에 관한 일지의 작성 기록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우연물을 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는 누가 해야 돼요? 이건 관계인이 하는 거죠. 그래서 4번이 바로 우연물 안전관리자의 업무가 아닌 거죠. 49번 가죠. 자, 우연물 안전관리 법령상 옥내 소화전 설비인데 펌프의 토출량을 물어본 거죠. 그래서 이 펌프의 토출량은요. 자, 옥내 소화전이 가장 많이 그 설치된 층을 기준으로 하는데 최대에는 5개까지만 계산하죠. 여기에다가 분당 방사량이, 노즐에서 분당 방사량이 260리터 퍼 분이죠. 요게 바로 펌프의 분당 토출량. 지금 몇 개 설치되어 있어요? 지금 5개죠, 5개. 그러면 5 곱하기 260. 요거 계산하면, 아, 여기선 지금 최대 5개에다 얼마를 곱해줘야 되냐? 분당 260이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1번이죠. 그럼 또 수원의 양도 계산하는 게 종종 출제가 되죠. 그래서 요거는 N. 최대 5개에다가 분당 260리터죠. 곱하기 몇 분이에요? 예, 30분. 계산해주면 수원의 양이 되는 거죠. 다음에 50번 가죠. 자, 우연물 안전관리 법령상 주유 취급소에다가
설치, 운영할 수 있는 시, 아, 없는 시설이죠. 자, 1번 주유 취급소를 출입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요 전시장 할 수 있죠. 두 번째, 주유 취급소를 출입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 음식점에서, 일반 음식점은 안 되고 예, 휴게음식점만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2번이 바로 틀린 거죠. 그다음에 주유원에 주거시설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휴게음식점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주유 취급소에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그 시설이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1번에서 8번까지 있으니까 이건 여러 번 여러분이 읽어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51번 가죠. 자, 이류연물, 요 인화성 고체, 주의사항 게시판. 그래서 이류는요, 저 인화성 고체 있죠. 요 놈은 화기, 인화성 고체를 제외. 요건 화기 주의죠. 그 다음에 인화성 고체는, 요거는 화기 엄금이죠. 그 다음에 이류에 철분, 금속분, 요 마그네슘, 요건 금수성이기 때문에 물기 엄금이죠. 그래서 요 화기 주의라는 것은 적색 바탕에 백색 문자로 해야 되죠. 화기 엄금도 마찬가지죠. 물기 엄금은 청색 바탕에 요건 백색 문자죠. 문제에서는 요 인화성 고체니까 고체 외죠. 화기 주의, 적색 바탕에 백색 문자, 화기 주의에서 요 2번이 바로 맞는 고 답이 되는 거죠. 아, 인화성 고체 외가 아니고 예, 인화성 고체네요. 인화성 고체. 화기 엄금이고 적색 바탕에 백색 문자. 예, 요 1번이 맞는 답이네. 1번. 2번이 아니고 적 인화성 고체 의에 외로 봤는데 인화성 고체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1번이 바로 답이 돼요. 다음 52번 가죠. 자, 우연물 안전 관리 법령상 요 옥내 탱크 저장소의 기준에서 옥내 저장 탱크 상호간에는 몇 미터 이상의 간격을 유지해야 되냐. 자, 옥내 저장소에다가 요 탱크를 갖다가 설치했을 경우 요 탱크 간의 요 간격을 물어본 거죠. 그래서 요 탱크 간의 요 간격은 0.5미터 이상이죠. 그래서 여기 탱크 전용실을 했을 경우에는 요 벽하고 이 거리도 마찬가지로 0.5m 이상.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2번이 되는 거죠. 다음 53번 가죠. 자, 우연물 안전관리 법령상 소화 전용 물통 요 8L의 능력 단위. 예, 8L는 0.3단위죠. 그래서 여러분이 간이 소화 연구의 그 능력 단위 요거 암기하셔야 되죠. 그래서 그 물통을 상비한 소화 전용 물통, 예, 8리터가 0.3단위. 그 다음에 수조, 물통 3개 포함해서 80리터. 요게 지금 10배가 되는 거죠? 그럼 요것도 10배가 되냐? 능력단위 10배가 아니고 5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90리터는 2.5단위. 그 다음에 요 마른 모래 50리터 0.5단위. 팽창질석, 팽창진주암 160리터 1단위죠. 그래서 여러분 이 간이 소화연구는 꼭 암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다음 54번 가죠. 자, 사리 우연물의 품명에 따른 우염 등급하고 옥내 저장소 하나의 저장창고 바닥면적 기준 옳게 나열한 것. 자, 여러분이 그 사리우연물은요, 특수인화물, 그 다음에 일석유류, 알콜류,
2석유류, 3석유류, 4석유류, 동식물, 유류 이렇게 구분을 하죠. 그래서 지정 수량은 5월 24일하고 10월 26일, 그 다음에 만이죠. 그래서 50리터, 200리터, 400리터, 1000리터, 2000리터, 4석유류 6000, 동식물류 만이죠. 수용성은 1석유류 400리터죠. 수용성은 400. 2석유류도 수용성은 2000리터. 3석유류 수용성 4000리터죠. 자, 위험 등급은요. 특수인화물이 1등급이죠. 1석유류하고 알코올류가 2등급. 나머지가 위험 등급 3등급이에요. 그래서 1등급은 바닥 면적 1000제곱미터 이하로 해야 되죠. 2등급은 요건 2000제곱미터 이하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거 찾는 거예요. 자, 1석유류는 위험 등급 요거 틀렸죠. 위험 등급 2등급이죠. 그 다음에 2석유류도 위험 등급 요거 2등급이죠. 아, 1석유류 2등급, 2석유류 요거 3등급이죠. 3석유류. 왜? 위험 등급 3등급이죠, 요거. 그 다음에 알코올류. 알코올류는 위험 등급 2등급에 해당되는 거. 요게 맞는 얘기네요. 최대 바닥 면적 1000제곱미터 이하. 2등급은 2000이죠. 이 54번이 좀 약간 잘못됐네요. 지금 여기서 옳게 나열된 거라고 그랬으니까 일단 1석유류가 위험 등급 1은 아니죠. 위험 등급 요건 2등급이니까 1번은 답이 될 수가 없죠. 2석유류, 2석유류는 위험 등급 3등급에 해당이 되니까 요거 답이 안 되죠. 3석유류도 요거 위험 등급, 요거 3등급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3번도 틀린 거죠. 그 다음에 4번에 알코올류가 이거 위험 등급 2등급 맞아요. 근데 최대 바닥 면적이 이게 2000이 아니고 1000이 아니고 이게 2000제곱이죠. 그래서 이 4번을 여러분이 답으로 해야 되는데 이걸 수정을 해야 되겠네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 알코올류 최대 바닥 면적 이거 2000으로 여러분이 수정을 하고 답을 바로 4번으로 하셔야 되겠네요. 아하, 제가 지금 착각을 하고 있죠? 예, 제가 이거 착각했네요. 자, 사류에 요 위험 등급은요, 요 특수 인화물부터 요 알코올류까지가 요놈이 위험 등급 1등급에 해당이 되네요. 제가 착각을 했어요. 해서 여기 지금 알코올류가 나왔죠? 그래서 알코올류는 위험 등급이 1등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000제곱 이하가 맞는 얘기죠.
그래서 요 4번이 바로 수정 안 하고 그대로 답이 되는 거죠. 알코올류는 위험 등급, 예, 1등급에 해당이 되죠. 1등급. 최대 바닥 면적 1000제곱미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바닥 면적을 1000제곱미터 이하로 하는 거, 요거 사류 위험물에 있죠. 그래서 요 사류 위험물 중에서 요 특수 인화물, 그 다음에 요 일석이류하고 요 알코올류가 있는데, 제가 또 잘못했네요. 예, 특수 인화물은 요거 1등급 맞고요. 요 알코올류와 일석이류 알코올류가 2등급, 나머지가 요 3등급 맞아요. 그런데 원래는 요 1등급만 1000제곱미터 이하로 해야 되는데, 요 알코올류가 요게 2등급이지만, 일석이류하고 2등급이지만 바닥 면적을 1000제곱 이하로 하는 거죠. 요 놈이 좀 특이해요. 사류 위험물 중에서 요 특수 인화물, 요 놈이 위험 등급 1등급에 해당이 되고요. 요 일석이류하고 요 알코올류가 2등급이지만 요 놈만 1000제곱 이하로 해야 되는 특수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54번에 요 알코올류가 위험등급 요거 2등급 맞죠? 최대 바닥 면적 1000제곱 이하. 그래서 요 4번을 여러분이 답으로 하시면 돼요. 저도 요거 지금 사류염을 자꾸 지금 헷갈리는데, 꼭 여러분이 사류염을 여러분 정리를 꼭 해 놓으셔야 돼요. 요 나머지는 요거 2000제곱 이하죠. 그래서 사류 다시 한번 저 설명을 드려요. 특수인화물 1석이류, 알코올류, 2석이류, 3석이류, 4석이류, 동식물류 있는데, 요 특수인화물은 위험등급이 1등급, 1석이류하고 요 알코올류는 2등급, 그 다음에 2석이류부터 동식물류류까지는 3등급이죠. 그래서 저장창고의 요 바닥면적은 원래는 요 1등급만 1000제곱 이하인데, 사류에 있어서 1석이류하고 요 알코올류는 2등급이지만 바닥 면적을 1000제곱 이하로 한다는 거. 나머지 요 3등급은 예, 바닥 면적 2000제곱 이하로 해야 되는 거죠. 예, 다음 55번 가죠. 자, 이 55번은 옥외 저장 탱크에 요 통기관에 대한 그 물음이죠. 그래서 요 밸브 없는 통기관의 직경은 예, 30mm 이상 맞아요. 그다음에 대기 밸브 부착 통기관은 항상 열려 있어야 한다. 요게 틀린 거죠. 요 대기 밸브 부착 통기관은 그 5kPa 그 이상의 압력 차이가 나면 작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대기 밸브 부착 통기관은요, 5kg 이하의 압력 차이로 작동할 수 있어야 할 것 돼 있죠. 그래서 평상시에는 닫혀 있고 5kg 이하의 압력 차이가 발생하면 열리는 거죠. 그래서 2번이 바로 옳지 않은 답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 수평문보다 45도 이상 구부린다는 거. 그 다음에 요 대기밸브 부착 통기관은 5kPa 이하의 압력으로 압력 차이로 작동할 수 있어야 된다. 요것도 여러분이 정리해 놓으셔야 되죠. 다음 56번 가죠. 자, 혼재 기준 중에서 틀린 거 찾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혼재할 수 없는 경우를 찾아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혼재 기준 꼭 여러분이 여러 번 정리해서 암기를 해야 돼요. 혼재 기준. 자, 1류, 2류, 3류, 4류, 5류, 6류. 이거 혼재 가능하죠. 별도로 2, 4, 5, 4죠. 그래서 1번에 1류하고 6류 혼재 가능하죠. 2류하고 4류 예, 혼재 가능하죠. 4류하고 5류 혼재 가능하죠. 그럼 4번이 바로 틀린 답이 되겠네요. 5류하고 3류는 혼재가 안 되죠. 다음 57번 가죠. 자, 이동 저장 탱크에다가 요 알킬 알루미늄을 갖다가 저장할 경우에
요 불활성 기체를 봉입하는데 이때 압력은 몇 킬로파스칼 이하로 해야 되는가? 자, 여기 알킬 알루미늄하고 아세트 알데히드, 디에틸 에테르의 저장 기준이죠. 그래서 요 이동 저장 탱크에다가 요 알킬 알루미늄 등을 저장할 경우에는 20 킬로파스칼 이하의 압력으로 예, 불활성 기체를 봉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요 20 킬로파스칼 이하가 답이 되는 거죠. 다음 58번 가죠. 자, 58번은 지정 수량 200배 초과 위험물 저장할 경우에 경계 표시 주위에 보유 공기는 몇 미터 이상으로 해야 되냐. 이건 여러분이 다 암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건 문제하고 답을 같이 여러분이 암기하는 쪽으로 정리하는 것이 훨씬 현명한 거죠. 그래서 지금 지정 수량 200배 초과니까 여기에 해당이 되니까 공지의 너비는 15m 이상. 그래서 요 4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다음 59번 가죠. 자, 덩어리 상태의 유황을 갖다가 옥외 저장소에 저장할 경우에 경계 표시 안쪽에서 저장 취급할 때 경계 표시의 요 높이는 몇 미터 이하로 해야 되냐? 경계 표시 높이는 1.5m 이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 요런 옥외 저장소에다가 여기다가 덩어리 상태의 그 유황을 갖다 여기다 저장하는 거죠. 그래서 요 하나의 경계 표시의 바닥 면적은 100제곱미터 이하죠. 그럼 이게 여러 개 있을 경우에, 여러 개 있을 경우에 전체 내부 면적 있죠? 전체 내부 면적은 1000제곱미터 이하.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의 경계 표시의 내부 면적은 100제곱미터 이하죠. 둘 이상 경계 표시 설치할 경우에 바닥 면적 합계는 1000제곱 이하라는 거. 그다음에 경계 표시의 높이는 1.5m 이상. 요 높이가 1.5m 이상 돼야 된다는 거죠. 1.5m 이하. 그다음에 60번 가죠. 자, 저장 탱크의 요 내용적을 물어본 거예요. 지금 원형 탱크죠. 그래서 원형 탱크이기 때문에 탱크의 내용적은 파이 r의 제곱에다가 l 플러스 3분의 l1 플러스 l2가 되는 거죠. 여기다 그대로 대입을 하면 돼요. 파이에다가 요 반지름이 지금 10m죠. 그래서 10의 제곱. 그 다음에 l이 여기 지금 18m인가요? 18m. 자, L1이 3m, L2가 3m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계산하면 6288 세제곱미터가 되는 거죠. 6283이요. 88이 아니고 그래서 맞는 답 6283에서 요 3번이 바로 맞는 그 답이 되는 거죠. 예,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